2020년 하반기 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표님이 생각을 했을 때 좀 네. 좋은 띠 딱 세 띠마다 뽑아주시면은 어떤 네. 띠가 딱 좋을지. 올해가 경자년 쥐띠 흰 쥐띠 해예요. 네.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는데 좋은 것보다도 윤달이 들어있어서 안 좋은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띠를 고른다면은 삼재가 들어있다고 해도 소띠, 개띠, 개띠, 용띠. 용띠.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소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소띠는 올해 삼재가 들어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는지. 올해 삼재가 소띠, 닭띠, 뱀띠예요. 네. 근데 소띠가 운이 들어있어요. 네. 네, 삼재라고는 해도. 그래가지고 을축년 85년생 36살 소띠들은 시험을 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도 경사가 있는 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확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확장을 해도 사업 자체가 승승장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띠가 삼재라고 해도 간단한 액매기만 해도 그 운 자체가 좋아요. 36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기도 되게 좋은. 맞아요. 네네. 그리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 운 자체가 있어서 결혼을 하는 데에도 좋은 연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녀도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해도 사업은 금전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액맥이만 해도 좋아요. 네. 네네. 액맥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소띠가 가지고 있는 살을 쳐내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 네네 맞아요. 그렇게만 해도 그 운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띠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두 번째로 뽑아주신 띠가 네. 개띠를 뽑아주셨어요. 개띠가 작년 기해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개띠였어요. 네. 인간관계로 보든 뭘로 하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해였는데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는 그 운이 다 들어있거든요. 경술년 1970년 예, 1970년생 지금 쉬운 하나예요. 문서운도 들어있고 그동안 우여곡절 있었던 그 운은 다 나가고 예, 올해로 들어서면서 하반기 때는 문서를 가지는 운이 들어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구설이 많아요. 근데 그 구설도 없어지고 예, 괜찮은 해예요. 경자년에. 네. 그러면 문서 운이 좋다는 뜻은 네네. 이 개띠분들은 네. 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그렇죠. 이런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개띠분들은 좀 하반기에 들어서 네.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럼 좋다?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집문서를 잡는다든지 재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귀한 연주를 만난다든지 네, 그런 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띠, 또 용띠를 네. 뽑으셨어요. 용띠도 굉장히 힘든 용띠예요.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설수도 많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사람들 말로 재수가 없다고 하죠. 네. 예, 근데 경자년 들어서서는 그 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손 운이 들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운이 들어 있고, 네. 그리고 남녀분들은 그 애정 운이 들어 있어요. 애정 운이라면 그러면 용띠 분들은 또 용띠 분들도 결혼? 네, 맞아요. 1952년 임진년 용띠 그분들은 69이다고 9수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경자년 들어서서는 그 9수도 아무 탈이 없어요. 원래 9수에는 사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몸수로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승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네. 그렇게 사경을 헤매신다든지 그런 운이에요. 근데 그게 다 없어요. 그러면 소띠, 개띠, 용띠 분들 이렇게 좋은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고 본인들한테 그 운이 있는 것만큼 많이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잖아요.